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TWFS02 한로드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이제 이 제품도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에 나올 제트파이어만 나오면 세계대전 시리즈는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전이 포함된 부품들도 이제 거의 다 합체가 가능하게끔 나와줬기 때문에 야, 거의 한 2년을 모았던 것 같아요. 토이월드 제품 자체가 출시가 워낙 느리기도 하고, 대신 뭐 이런 조그마한 제품의 도색 퀄리티나 변신 시퀀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TWFS02 한로드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디오라마 베이스 항상 넣어주는 거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자석을 넣어준 상태로 출시를 했다면 요새는 그냥 알아서 조립하라고 이렇게 자석이랑 부품을 따로 분해한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디오라마 베이스 자체도 웨더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바리케이드 때부터 느꼈지만 왜 넣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 이런 의자, 이렇게 쿠션까지 들어가 있는 의자랑 이렇게 책상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한로드가 앉을 수도 없고 프렌지 같은 미니 피규어 같은 걸 넣어주는 것도 아니라서 도대체 왜 이런 걸 넣어주고 가격을 올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뚜껑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당벌레 같은 로봇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랑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퀄리티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디오라마 같은 거를 합금으로 넣어줬을까 의문이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해줄 수도 있고 뚜껑을 여기 위로 덮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이렇게 캐논 같은 거 장착할 수 있게끔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비클 모드에 장착이 되고 이렇게 손잡이를 안으로 넣으면 이제 로봇 모드 시에 장착할 수 있는 손잡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의 도색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진짜 그런 옛날 느낌 나게 도색 기름때 같은 거나 뭐 웨더링 효과들 정말 잘 넣어줬고요. 여기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만들어줬는데 굳이 뭐 분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탄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논이 이렇게 두 자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처음에는 이렇게 피클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 다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퀴는 굉장히 뻑뻑하게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클 모드 가까이서 봐도 여기 군데군데 합금 벌써 보이고요. 진짜 이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만의 웨더링을 좋아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웨더링도 정말 진짜 매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살짝 번호판 비슷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런 녹슨 거 같은 거랑 까진 듯한 웨더링, 그 다음에 이렇게 데칼 비슷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밑에 쪽도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변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그마한 녀석에 이 정도 변신이면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번호판 잘 들어가 있고 위에 무슨 정갈 데칼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에 이렇게 흙 묻은 효과 같은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은 바퀴에 흙 묻은 효과들이 굉장히 좀 저렴하죠? 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멋있게 넣어줘야 되는데 바퀴 휠 안쪽까지 야 진짜 도색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저렇게 계기판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들 표현 같은 거 해줬고 이렇게 앞좌석이나 뒷좌석 좌석 표현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한 티는 나요. 근데 막 되게 의자 같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한로드 얼굴 같은 거 좀 보이고요. 그래서 토이월드 제품들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이월드가 진짜 도색만큼은 진짜 제 취향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유리창 클리어 파츠까지 진짜 깔끔하게 신경을 많이 써준 티가 나요. 조금 큰 제품들도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세계대전에 올인하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한로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비클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신 먼저 시켜볼 거예요. 변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차게 잘 들어가 있고 이게 그렇게 변신이 되나 싶은 그런 시퀀스들을 잘 넣어줬어요. 이 크기에 진짜 이게 로봇이 되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 변신하실 때 이렇게 앞유리창을 세게 눌러주다 보면 백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그래서 주의하면서 변신을 시켜줘야 되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옆에 있는 바퀴는 이런 식으로 살짝 빼서 밑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유리창은 이렇게 조인트 풀어서 위로 올려주고요. 반대쪽 문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풀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조인트 빼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빠지게끔 이 부품은 위로 여기는 아래로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이렇게 살짝 빼서 밑으로 쭉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잘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은 끝까지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인지 밑으로 쭉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부품 이렇게 딸칵 하고 고정되게끔 해주고 발가락은 쭉 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에 있는 부품 밑으로 내려주면서 바깥쪽 힌지 이런 식으로 접어서 허벅지 부품을 제대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바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고 여기 밑에 다리는 반바퀴 돌려주고요. 바퀴 두 짝이 다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뒤쪽에 바깥쪽 부품 이런 식으로 이중인지 접어주고요. 다리는 쭉 펴주고 종아리 있는 부품 안쪽으로 딸칵 소리 나게 접어주고 발가락은 쭉 하고 펴주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부품 이 부품을 반대쪽으로 넘기고 끝에 있는 힌지만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바퀴 살짝 돌려서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 바퀴도 이런 식으로 허벅지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범퍼 있는 쪽 이 부품을 이렇게 조인트 빼주고 살짝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팔이 처음에 이렇게 조인트에 껴져 있을 거예요. 이 합금 부품에. 그래서 이 껴져 있는 팔을 옆으로 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은 살짝 펴주고 어깨 있는 부품 쪽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이쪽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이중인지 펼쳐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을 뒤로 넘길 건데 여기 어깨 부품에 걸려요. 그래서 이 어깨 부품을 살짝 이렇게 펴주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리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펼쳤던 이 부품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서 이쪽 복부 쪽에 있는 이쪽 가운데 두 개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되는데 조인트 고정성이 많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가운데 있는 부품들도 이렇게 펼쳐주고 접어주고 접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반바퀴 돌려서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밑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이 접어준 부품들이 여기 합금 부품 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맞춰서 하고 눌러주면 여기 밑으로 안착이 됩니다.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품 가지고 오면서 팔은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팔은 돌려주고 여기 조인트가 여기 어깨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껴주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품은 이중인지 위로 올린 상태로 이렇게 살짝 위로 접어줄 거예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손가락 살짝 펴주고요. 반대도 손가락 이렇게 펴주고 허리는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부품들 이렇게 위쪽으로 내려주고 백화가 더 생겼네요. 여기를 막 누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유
변신하실 때 여기 이렇게 누르지 않게 조심해서 변신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핸들 있는 쪽은 가려주고요. 여기 쇄골 있는 부품은 밑에 있는 부품부터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내려줘서 쇄골 옆을 변신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토이월드 TWFS02 한로드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그 한로드만의 조금 물고기처럼 생긴 얼굴 같은 거 정말 잘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얼굴 자체도 도색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빈 곳 없이 만들어 주려는 설계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웨더링들 이런 복부 디테일 같은 것도 정말 잘 넣어줬고, 여기 이렇게 페이크 파츠 앞에도 이런 식으로 번호판이 적혀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다리 쪽도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그마한 제품에서 그냥 펼치고 조금 돌리고 해서 끝나는 그런 변신들이 아니라 막 접고 그 다음에 열어서 다시 펴주고 뭐 이런 변신 시퀀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이렇게 변신이 되는구나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뭐 가동을 위해서 뭐 위에 아래 부품도 이렇게 조금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고요. 이 차량의 외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웨더링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복부 결합력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냥 툭하면 빠지는 듯한. 그리고 옆모습도 거의 등짐 없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뒷모습도 차량의 이 옆 껍데기 쪽만 이렇게 좀 날개처럼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변형을 시켰겠죠. 근데 부러지지 않고 데카5는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튼튼하게도 잘 만들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볼관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유자재로 움직여 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살짝 텐션 있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부러질 것 같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 어깨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집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끝까지 접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지만 이렇게 움직여지고 전체 관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들어가 있고, 손목은 360도 회전하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절이 막 엄청 뻑뻑한 건 아닌데 그래도 허벌까지는 아닌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 허리 이렇게 숙이는 관절, 근데 조그만한 핀 부품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손 같은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는 고관절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뒤로도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돌리는 건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때문에 돌아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반대쪽은 허벅지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종아리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무릎 안쪽도 다이캐스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얘네 뭐지? 그래서 무릎은 여기 위쪽 관절, 밑에 관절, 그래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무릎 접히는 관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품이 걸려서 좀 펴주면은 더 접어줄 수도 있는데 무릎 굽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거의 다 모든 관절이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막 스무스한 곳들은 이제 순접 코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서 개수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 앞쪽으로 요 정도,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품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도 있고요. 이게 아까 전에 뒷좌석이 되던 그런 조형. 설계에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발목 안쪽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 안쪽 꺾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여기 좀 부러질 것 같다, 부러지기 쉽다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튼튼한 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안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자립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조인트에 딱 껴주면 이런 식으로 캐논을 양쪽 다 장착해줄 수도 있고, 어우, 이 진짜 확실히 토이월드 이 조그만 세계대전 제품들이 이 도색에서 오는 퀄리티라던가, 그리고 조그맣지만 재밌는 변신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출해 줄 수 있고요. 아, 진짜 여기 허리 부품 엄청 잘 빠지네요. 이거는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받으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무기까지 껴뒀을 때 약 89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까지 약 1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고요. 그 다음에는 유니크 토이즈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제품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확실히 진짜 얘네들 제품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불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색이 저런 초록색이라서 확실히 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범블비 이후로 바리케이드나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한 회색 계열들 뭐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우 진짜 옛날 그런 제품들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이런 클래식한 디오라마들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타스크림 부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스타스크림을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실 다른 색으로 제품들이 나오기는 했죠.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트파이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은 제가 정말 배로 변하는 트랜스포머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배로 변신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FS02 한로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